형 오줌만 방 갈기 올 테니까 재밌게들 네. 놀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지 새끼 X발 쪼져내가지고 또 두 마리 시키는 개비용신 새끼. 에라이 X발은 술도 족도 못 먹으면서 잘 먹은 척 오지게 하다가 직권한테 쳐 발린 개비용신. 오빠 왔어. 네, 안녕하세요. 코코님 아십니까? 아 반갑다 반갑다. 아 방들이 다들 텐션이 그냥 막 다 뒤졌네. 범호사랑 놀아야겠다. 범호사 오빠 왔다. 반겨봐라. 코트님. 오라버니 어서 오세요 해봐. 오라버니 어서 오세요. 그래 그래 야무지다 인사 좋다. 아니 오늘 진짜 토크 날이 아닌가 보다. 애 새끼들 진짜 얘기 안 하고 다 죽닥치고 있고 텐션 다 떨어져가지고 비용신들 처자빠져 자지. 네 목소리를 들어 비용신 같은 년 텐션 안 떨어지나. 어사야. 네. 오빠 이방 진짜 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좀 한 명이 좀 거슬리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젖박은 새끼. 어사야. 네네. 이 방도 좀 재미가 없는데. 듣는다. 슈카츠야. 네. 어 마이크 좀 줄여라. 네. 어 이 오라버니 귀 좀 청각에 문제 생기겠다. 오빠 충이세요? 오빠 충은 뭐야? 뭐 이렇게 말 끝마다 다 충자를 붙여? 이렇게 오빠 오빠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게. 아 오빠가 이 방에 들어왔잖니. 어. 왜 여자들은 오빠가 이 말을 싫어하네? 나얼님 비주얼은 약간 오빠보다는 삼촌이 낫지 않을까? 그치. 아. 아 삼촌이네. 애들이 다 당돌하네. 곤란 없네. 재밌다. 당돌해서 재밌나? 응? 재밌어. 그 코트님? 왜? 컨셉질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컨셉질? 네. 재밌네. 재밌어. 아 이 방도 재미없네. 씨. 나가세요 그러면. 아 넌 뭔데? 귀신같은 년아. 이 방에서 그래도 오디오 채우는 게 난데 니 뭐 나가래. 니가 그럼 할 수 있어? 옆질러 오디오 채우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범호사. 아닌데요? 네네.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냐? 아 아닙니다. 야 니네 둘 한 번만 더 깝치면 이 방에서 내가 퇴장이 알겠어? 아니 방장이세요? 이 싸가지 없는 년들이 어디다. 와 이 새끼들 봐. 네. 코트님 이렇게 두드러 맞다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뭐? 그러다가 진짜 돼지 두루치기 될 것 같아. 말하세요. 아 웃는 소리 존나 역겹네. 그 지금 여성분, 아 여자친구 여성분을 말하는. 어? 또 여자친구 또 언급하네. 아니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뭐? 혹시 인철 나올님이 여자친구가 계신데. 여자친구가 1배하는 게 더 싫으신가요? 메가라는 게 더 싫으신가요? 와 진짜 어렵네. 1배를 한다 그러면 역시 애국보수 지랄할 테고 메가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내 여자친구가 메갈 아니면은 1배. 근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하나는 택해야 돼. 양자택일. 그쵸. 그러면은 메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남염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어. 그 젠더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메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내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뭔가 여자친구한테 실수를 하거나 여자친구가 싫어할 만한 짓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나를 좆되게 할 수도 있어. 네.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일배하는 여자친구가 차라리 낫겠다. 일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 그건 없어. 그 뭐야, 그 뭐 남염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 그래도 근데 메갈이랑 사귀면은 바람 필 위험은 없지 않을까요? 여성분이. 에이, 근데 또 그거를 100% 확신은 할 수는 없죠. 여자 위주로 생각하는 게 메갈의 사상이고. 그치. 그치. 여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여자 입장만 생각하고 성인지 감수성 같은, 성인지 감수성인지 젠더적 뭐, 어? 감수성인지 지랄인지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 막히지 메갈녀랑 어떻게 사겨. 어사는 뭐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넌 쭉빵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여시 같은 거? 저 네이트판 그 눈팅밖에 안 해요. 네이트판? 네. 네이트판도 내가 봤을 때 약간 페미가 좀 묻었던데? 막 그런 걸 가끔씩 올라와. 요즘 남자들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 전체를 싸잡아다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기네들은 존나 꾸미고 진짜 꾸밈노동도 하고. 아니 꾸밈노동 누가 하래? 지들이 잘 보이려고 꾸밈노동 한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러잖아. 맞아. 왜 지들 알아서 꾸미는 걸 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 네이트판 너 그거 접어. 알겠습니다. 삭제. 괜찮은 커뮤니티 하나 알려줘? 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항상 중립을 유지하는 이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를 이용해. 여기는 남초화 되지도 않았고 약간 좀 찐따기 찐따는 좀 약간 패시브긴 해. 애들이 찐따들이 많긴 한데. 아, 찐따가 패시브인가요? 그래도 애들이 다 착해. 얼마 멤버가 8만 3천 명? 그렇지. 네이버 대표 카페지 우리 카페는. 무려 숲이라고? 이거 앱안돼? 그럼 무려 숲에다가. 이거 무조건 가입해야겠잖아. 이거지. 해야겠네 이거. 이거지 이거. 어? 네, 나이크님. 네. 나이크가 아니라 나이키야 이 무식한 년아. 나이키를 어떻게 나이크라고 읽지? 나이크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니케라고 해라 차라리 니케. 코코카카. 무려 몇 뭐 숲이라고 했던 친구 있지? 네네. 너 아주 마음에 든다. 너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야 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오디오 채우는 게 그거지. 예예. 예. 그 형 오줌만 형 오줌만 방 갈기고 올 테니까 재밌게들 네. 놀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야, 야 가냐 돼지 새끼? 저희 눈치 게임 할래요? 지금부터 코트님 욕해가지고 언제 오나 걸린 새끼가 이제 다. 어 좋아요. 어 좋다. 코트 돼지 새끼. 코트 전능한 새끼. 코트 개 비용신. 코트 개 돼지 새끼. 빨 쪼잔해가지고 닭백숙도 두 마리 시키는 개 비용신 새끼. 에라이 빨론 술도 족도 못 먹으면서 잘 먹은 척 오지게 하다가 직구한테 쳐 발린 개 비용신. 코트 감스트 닮음. 아아 감스트 욕해 빨 대통령. 유신 같은 년이 어디서 쉬. 아 진짜. 일출만 하세요. 소심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 빨려리 짝바가지 족. 아 죄송합니다. 네. 왔다. 그 아이린이랑. 네. 누구 만나세요? 어 오빠 왔다. 오빠 왔어. 네, 얘들아. 안녕하세요. 코트님 맞습니까? 어 반갑다 반갑다. 희준이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100억 이국주. 갑자기 100억 이국주. 아이린이랑 누구 보러 왔냐? 100억 이국주 100국 100 뭐? 100국주? 아 거듭치고 있어. 이런 빨람들이 뒤질래 이 새끼들아? 난 당연히 아이린. 너도 아이린. 당연히 아이린 아닙니까? 아이린 아이린. 왜? 아이린과 결혼 생활을 한다. 근데 한 달 동안 아이린과 결혼 생활을 하는 대신에 한 달 끝나고 나서 나는 죽는다. 네. 그럼 난 죽을 거야. 한 달 살고. 에잉? 아니 채팅창이 나한테 아니 뭐 색독대지야. 아니 나 자기 인생을 버러지로 본다고? 아니지. 내 자신을 버러지로 본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새끼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름이 vs 아이린? 당연히 아이린이지. 그럼 빛 100억 아이린. 빛 나도. 빛베리? 빛 100억까진 아이린이랑 나는 당연히 빛 100억 아이린이지. 애들이 아이린을 모르네. 왜 뭐가 있어요? 아니 채팅창에 보면은 아이린이 그 정도인가? 이러는데 와 이빨 가지런한 거 봐. 빨간 맛 나올 때 이거 봐봐. 신스틸러야 신스틸러. 레드벨벳에. 야, 와 올린머리 한 거 봐. 미쳤다. 물론 개인의 이제 뭐 미적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의 그 미적 가치는 일단 하얀 피부, 새하얀 피부. 난 가슴. 어떤 성범죄자 새끼야? 코코카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주방 칼을 샀거든 얘들아. 칼 이렇게 놓고 위에서 휴지 놔두면 휴지가 썰려. 셰프들이 쓰는 칼이야. 보여줄게 내가. 어, 가는 거예요? 돼지 새끼 존나 쓸데없는 거 사놓고 자랑질 존나해. 비용신 말이야. 16만 원짜리 팔 사놓고 감이었네 이러니까 시청자가 모르겠어. 난 돼지 새끼. 난 진짜 안 돼. 아니 코트님만큼 명돼지 없다 생각해. 코트님처럼. 아 왔다고 왔다고. 역할이야 역할. 어떻게 저런 칼을 하지마 코트님. 요게 이제 그 칼 면도 완전히 쇠로 다 돼 있어요. 우와, 예. 우와. 진짜 칼 느낌 있는데? 오지죠. 오. 예. 오. 존나 멋있어. 아 근데 아름이 빡종하고 나서 나 전화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걱정되네. 형 지금 잠시 자리 비우고 통화하러 가 형. 야 한번 전화 하셔도 돼. 그래 전화하고 오는 게 나아. 전화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전화 한번 오러 가. 그래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네네. 눈탱이 새끼. 아 얘는 솔직히 방송 안 했으면은 좆됐어 지금. 어이 윤씨 이러면은 네!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벽돌이나 나를 야가다. 아니 뭐 칼이 목에 왔다 했잖아. 쟤는 그것도 씹어먹을 애야. 쳐먹을 게 없어. 칼을 쳐먹어? 아 그리고 칼에 목에 대도 이 쪄금도 지방이면 멀쩡할걸? 지금 전화하러 가면서 아까 그 방송 끝나고 베란다 가서 바람 쐰다 했잖아. 그걸 내가 봤을 때 저탱이 하나 들이면서 말리는 거 같거든. 니 생각 어때? 깜빡아. 그거 하나 닦아야지. 응?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없어서 다 오디오 비고. 됐어? 아유, 맞아 맞아. 재밌다. 오디오 비고 난리 났네. 기다렸어요. 나왔다. 피보는 새끼들아. 뭐라고 욕을 했냐? 아 근데 막 어사님이 님 막 베란다 가서 담배 피는 거 막 저탱이 말린다는데? 칼 이렇게 놓고 위에서 휴지 놔두면 휴지가 썰려. 와. 아 진짜야. 무슨 말이지? 아니 그 휴지 한 장. 구라치. 아 진짜야. 구라가 아니라 진짜야 얘들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아니야. 이 셰프님이 이 셰프님이 설명해 준 적인데 일본 칼.